안녕하세요. 애저 피셜. 지난 신상 애저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헬스케어 사례 중에 올림푸스 사례가 있는데요. 엣지 컴퓨팅을 이용해서 이런 수술실에 뭔가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례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 올림푸스는 AI를 애저스트 엣지에 넣어서 그 수술방지를 좀 더 스마트하게 꾸몄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술방이 뭔가요? 수술실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그 닥터 김사부라든지 슬기로 의사 생활을 너무 잘 보다 보니까 이 수술실을 자꾸 수술방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사실 그 수술실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의료진들의 그 노력이 좀 필요한데요. 수술방들을 오픈할 때는 수술실의 청결도 중요하지만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습도라든지 온도도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장비도 다 틀립니다. 올림푸스는 AR 기술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수술이 진행될 때도 그 의료진들의 상태라든지 장비 준비 상태들 그리고 실제 그 대시보드의 상태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이게 위급한 상황일 때는 중앙관리실로 알려주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보고 중앙관리실에서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애저스텍 엣지를 통해서 이런 수술실의 준비 상태라든가 그리고 뭐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게 만든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좀 주의깊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애저스텍 엣지를 국내 같은 경우는 이 병원 데이터들이 그 병원 밖으로 나가는 것들을 사실 많이 꺼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애저스텍 엣지가 병원 안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레이턴시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들이 병원 밖으로 나가는 것도 막으면서도 AR을 쓸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AI4 굿이라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엣지 컴퓨팅을 사용한 사례 하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 사실 AI4 굿이라는 프로그램들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AI를 이용해서 인류한테 좀 도움이 되는 것들, 그리고 사회 약자를 돕는 것들, 지구를 좀 도와주는 것들,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야생동물이 사실 많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막는 사례인데요. 런던의 히드로공항의 그 3D 스캐너에 이 기술들을 탑재를 해서 그것들을 좀 발견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공항에는 이미 3D 스캐너를 다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저도 출국할 때 늘 한번 거치는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3D 스캐너를 통해서 나온 영상들은 사람이 판독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건 병원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양들이 많거나 아니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영상들을 봤을 때는 쉽게 판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기술과 애저스텍 엣지는 이 부분들을 좀 더 빠르게 판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 사례는 애저스텍 엣지를 이용을 해서 이런 AI 기술을 통해서 이런 야생동물이 밀매되고 있는, 의심이 되고 있는 짐들을 스캐너해서 의심되는 것들을 마킹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더 빨리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사례인 거네요. 아,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 짐들의 야생동물을 보관하지는 않고요. 야생동물의 뼈라든지 상아라는 것들을 좀 찾아주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례는 가장 요즘 최신의 스마트 팩토리 국내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S 일렉트릭에서 한 사례이고요. 머신러닝하고 AI 기술을 스마트 팩토리의 프로세스에 적용을 해서 어떤 장점을 가져갔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에서 만들고 있는 핵심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전자개폐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자개폐기는 전기 모터랑 같이 늘 사용되는 거고요. 이 전자개폐기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소음이 발생을 하면 불량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룰 기반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검사를 했고요. 근데 이 룰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민감하게 불량률을 보인다든가 또는 정확하지 않은 검사가 벌어질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량률로 판독이 된 개폐기 같은 경우는
사람이 다시 한번 육안으로 검사를 다시 해서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효율성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에저스타 엣지를 이용을 해서 생산 라인에서 발생하는 진동 데이터 그리고 소리 데이터 이런 로우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전송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전에 룰 기반으로 하던 거에 대비해서 한 80% 정도 이런 정확도를 향상시킨 그런 사례입니다. 이제 덕순님, 제가 요즘 TV 보니까 이런 스마트 공장에는 5G를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도 그걸 좀 적용했었나요? 이 사례에서는 5G를 이용을 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공장 같은 경우는 좀 도심지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의 연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5G를 이용을 하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이런 걸 좀 더 스마트하게, 인텔리전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애저 스택을 이용한 활용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하이브리드 서비스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애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신상 애저에서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여기 클릭하시면 될까요? 네, 맞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 애저 피셜에서는 매달 신규 서비스를 업데이트하고 활용 스토리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구독과 이쪽이 구독입니다. 네, 네. 알림 설정하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